미디어 매일 기도회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길이 보이지 않는 순간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나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런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의 인생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통독 본문은 출애굽기 13장과 14장입니다. 이 중에서 14장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묵상하겠습니다. 제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디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세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건드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친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온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되었다.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안녕하십니까. 저는 예배기획과 미디어교회 그리고 미디어 동산을 섬기고 있는 이종현 목사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우리에게 참 익숙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사건이죠. 이 본문에 관한 설교도 수없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며 이 익숙한 본문을 드라마 바이블로 묵상을 하는 중에 전에는 눈에 띄지 않았었던 한 낯선 단어가 저에게 참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2절에 나오는 돌이켜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돌이켜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슈브인데요. NIV 성경에서는 턴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게 하셔서 홍해 앞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잘 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굳이 돌이켜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걸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새롭게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누가 싸우신다고요? 대답해 주세요. 저 다 보고 있습니다. 누가 싸우신다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스라엘이 걸어가야 할 광야길이 여호와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길임을 깨닫게 하시고자 그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길이 안 보이는 상황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이유, 누가 진정한 길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양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시는 슈브의 순간이 있습니다. 앞뒤가 꽉 막힌 진퇴의 양난, 사면 초과의 순간으로 우리 삶을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길이 안 보일 때, 도저히 답이 안 나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지금 너의 앞에 길이 보이지 않는 이유, 내가 너의 진정한 길임을 내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란다. 지금껏 너의 힘으로 싸워왔던 그 길을 이제 내가 대신 싸워주려 한다. 나를 믿느냐? 이 시간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돌이키심에 믿음으로 반응한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슈브라는 단어 기억하시나요? 무슨 의미였죠? 돌이키다 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슈브라는 단어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 23편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기서 소생시키시고 라고 번역된 부분이 바로 슈브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없고 막다른 골목으로 내 인생을 돌이키실 때, 슈브하실 때는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내 대신 싸워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만이 진정한 기름을 인정할 때, 그곳은 내 영혼이 소생하는 곳이, 내가 다시 살아나는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길 없는 곳으로 돌이키시는 바로 그때가 내가 소생하는, 내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생된 이들은 삶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홍해 앞에서 두려움에 매몰되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인생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를 안위하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바라보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홍해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슈브하실 때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죽을 것 같았던 우리의 삶이 소생되는 기적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말씀대로 성취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 잠시 길을 감춰두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혼자서 힘들게 싸우며 살았던 인생을 회개하고 나 대신 싸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돌이키심에 믿음으로 반응하오니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죽을 것 같았던 그곳이 내가 다시 살아나는 곳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